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베트남에서 온 윈티 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한국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에게 한국은 안전하고 행복하는 나라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한국의 안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안전입니다. 한국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학교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전자들이 이곳에서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며 서행 운전해야 합니다. 이런 제도적인 개선과 노력 덕분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와 건너목을 다닐 수 있게 되며 교통사고가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여성 안전입니다. 한국에서는 안심 귀가 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안심 귀가 서비스란 여성들은 늦은 밤에도 집에 안전하게 발에 닿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 덕분에 여성들이 마음에 놓고 집에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안전입니다. 노인 모니터링, 독거 노인 안전 관리 등 시스템을 적용해 왔습니다. 이 시스템을 독거 노인의 안전을 관리해주며 약 복용, 식사, 기상 시간을 알려줍니다. 한국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안전하고 행복하는 나라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베트남과 전 세계 적으로도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부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